미국 코넬 대학교의 미슈라 기계공학 연구원팀이 곰팡이 균사가 방출하는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지구 생명체가 그렇듯 어떤 반응을 하면 생체 전기 신호가 방출되죠. 우리 인간의 신경계가 반응할 때도 전기 신호가 흐르고 근육을 움직일 때도 전기 신호가 흐릅니다. 곰팡이도 마찬가지죠. 특히 곰팡이는 빛을 받으면 즉각 전기 신호를 방출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싫어하거든요.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연구팀은 곰팡이 균사들의 전기적 신호를 로봇 다리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연결했고 빛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곰팡이 균사가 빛을 피해 도망가려는 것처럼 로봇 다리를 강하게 작동시켜 이동했습니다. 물론 균사체가 로봇 다리를 인식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겠죠. 균사체가 빛을 피해 뻗어나가고 싶다는 전기 신호를 방출했을 겁니다. 그럼 연구원들은 왜 갑자기 곰팡이 균사와 로봇을 연결하는 실험을 했을까요? 연구진은 자연계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고 또 신호를 전달하는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공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성과 중 하나는 균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기 신호 패턴을 활용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도 아주 민감한데 연구원들은 앞으로 여러 모양의 로봇들을 만들어서 화학 오염물질 아니면 독소, 병원체 탐지 같은 곳에 이 곰팡이 로봇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곰팡이균 말고 좀 더 고등한 생명체에 로봇을 연결한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죠. 여기서는 해파리 몸체에 로봇을 연결했습니다. 해파리는 심해도 문제없이 들어가는데 복잡하고 위험한 잠수정을 투입하는 것 대신에 해파리에다가 작은 측정 로봇들만 장착해서 심해로 내보내려는 것이죠. 또 로봇의 전기 신호로 해파리의 움직임 속도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말고 식물 세포들을 담은 작은 로봇도 있습니다. 이 식물 세포들은 습기가 있으면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있을 때 작은 로봇이 회전하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봇 안에도 씨앗들도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에 곡물이나 나무 씨앗을 심기 힘들 때 이 식물 세포 로봇을 하늘에서 뿌리면 자동으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로봇 하면 우리는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로봇캅처럼 인조인간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No. Holy Christ. Holy Christ. 윤리적 문제가 해결된 동물과 합쳐진 로봇, 균이나 세포와 결합된 로봇도 새롭습니다. 어쩌면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균과 식물, 일부 동물들이 로봇과 결합되었다가 새로운 혹성 탈출이 시작되면 어떡하죠?